뭐 일손 거들어 드리고 월급이나 이런 용돈 같은 것도 받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70% 이상? 과 CC들이 이렇게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 보고 있으면은 솔직히 불편해요. 저희 학교에 그게 억수 아니라 2억인가? 안녕하세요. 스마트 원예 계열 21학번 유승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나중에 창농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 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21학번 가드닝 전공 고은수고요. 저는 LG 취업을 목표로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마트 원예 계열 조경 전공 박대선이고요. 창업을 목표로 배우려고 연암대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원예 계열에서는 스마트팜, 원예, 조경, 플로리스트리, 가드닝에 필요한 여러 식물을 국내 최고의 실습 환경에서 직접 생산하고 관리해보는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과입니다. 특히 국내 유일하게 스마트팜 전공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안에 최첨단 스마트 온실 실습 환경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농업인으로서 성장하기에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드닝 기초라는 저희 전공 수업이 있는데 가드닝에 관한 물 주는 거, 의자 만드는 거, 키우는 거를 직접 실습을 해서 그거를 이제 보통 일지를 쓰잖아요. 워드나 그런 걸로. 근데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자유롭게 써서 발표하는 게 시험이에요. 요즘 블로그가 직업으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직업으로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득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창업이나 취업 그런 부분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1학년 1학기 때 자연인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자랑스러운 연합인이라고. 그때 벌써 창업을 하셨거나 취업을 하신 분들이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나 배우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꿈꿀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 원예 계열은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원예나 스마트팜은 남자가 많고 플로리스트나 가드닝은 여자가 많아요. 왜 또 우리 과는 빼? 아, 너네 과는 너네 과 남자가 많죠. 조경이. 그렇지 않아요? 여자 많죠. 네,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가을이다 보니까 낙엽이 되게 멋들어지게 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과 CC들이 이렇게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 보고 있으면은 저게 낭만이지 라는 생각도 종종 들긴 하더라고요. 학교가 진짜 이뻐요. 그래서 걸을 네. 맛이 좀 나요. 저는 추천은 안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해서 추천은 안 해요. 꼭 과 CC를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나. 경험은 아니에요. 아, 저는 경험이라고 하면 너무 좋죠.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앞을 봐야 되는데 맨날 땅을 보거든요. 그 이유가 맨날 잡초를 찾고 이제 뭐 벌레 같은 거 찾아가지고 자기가 아는 잡초나 벌레 있으면 저거 뭐다? 저거 뭐다? 이러면서 조용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거 뭐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물어보지 않아도 제가 찾고 있어요. 저 나무 저건데? 요즘에 뭐 몬스테라라든지 그라스 막 이런 뭐 핑크뮬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뭐 어디 관광지를 가면은 많이 물어봐요. 애들이 이거 뭐냐고. 너 못 맞추면은 너는 가드닝 전공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네. 지네들이랑 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벌레 하면은 저는 저희 가드닝 전공이라고 생각해요. 벌레를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고 정원 관리라는 게 토양이 굉장히 비옥하고 좋아야지 꽃도 예쁘게 열리고 이러기 때문에 보통 생각하는 지렁이보다 훨씬 크고 맨들맨들하고 뭐 이런 것도 많고요. 뭐 콩벌레, 뭐 돈벌레 이런 거 다 나와서 벌레 싫어하는 친구도 저희 전공 오면은 좋아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네. 좋아서? 네. 그냥 뭐 이렇게 딱 때리게 돼요. 이제 옛날에 막 이렇게 소리 들었는데 이제는 막 알아서 막 버리고 다 놀랬어요. 알아서 나. 벌레 처리반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네. 너무 처리하러 왔구나. 그냥 뭐 이렇게 딱 때리게 돼요. 이제는. 제일 장점은 취업률이죠. 네. 70% 이상? 네, 취업률이 엄청 높아요. 그리고 또 LG 학교다 보니까 LG 계열사로도 많이 가서 학생들이 많이 만족을 하고 입학 정원도 항상 100%로 채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로시설이나 근로환경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실습 공간을 관리하기 위한 이렇게 일손 돕는 형태로 계장님들 따라서
뭐 일손 거들어 드리고 그리고 월급이나 이런 용돈 같은 것도 받고 그렇게 이제 지내는 것 같아요. 황금수나무였나? 그거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 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그게 억도 아니래요. 2억인가? 와 꼬바오 자격증 관련해서 저희 학교가 지원해주는 방식이 이제 책도 지원을 해주고 응시를 하면은 응시 확인서를 갖다주면 그걸 이제 페이백 해주는 방식이라서 떨어져도 이제 부담 없이 도전을 할 수 있는 게 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LG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학교에 LG 취업반이 있어요. 이번 연도에 29명이 LG 화학 갔고 네, 다른 계열사로도 많이 빠지고 해서 산업체랑 협약을 맺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실습을 가면은 그 회사에서 뽑아가게끔 하는 그런 링크 사업체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면은 취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승현 방울토마토 예? 아. 토마토랑 방울토마토랑 뭐가 달라요? 다른 이거 또 뭐야? 오른쪽 밑에 뭐 있는 거 같은? 스마트폰에서 기억. 승현 하시죠. 네 콘스 파프리카. 아 맞아. 좋아요. 아는데 오른쪽에 있었어. 안 해, 난. 나무 해줘요, 나무. 아, 나 이거 아는데? 이거 기억 못하면 교수님 화장나는데. 승현, 산세베리아. 와, 이건 몰랐다. 공간? 아, 고은수, 인하관. 고은수, 예빈관. 이제 내년에 저희 학교 입학하시는 분들한테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셔서 많은 자기만의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할까요? 여러분 보고 싶어? 지금이야. 지금이야.